가죽 바테이프고 내구성이 좋고 자연스럽고 뭐 1866년부터 라이딩을 위한 제품을 발표했다고 하고 있고. 자, 고무 마개가 예전에는 실리콘 소재는 아니었어요. 이렇게 고무 소재는 아니었는데 코르크 소재였는데 이게 이제 신제품으로 바뀌면서 좀 바뀌었고요. 그 다음에 뭐 저도 몰랐는데 이태리에서 만드네요. 몰랐습니다. 역시 가죽은 이태리인가요? 네. 일단 브룩스 제품을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, 브룩스 이제 꺼내볼까요? 자, 꺼냈습니다. 요게 이제 브룩스 바테이프입니다. 이게 이제 브라운 컬러의 바테이프인데, 자, 오늘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, 자, 요 브룩스 바테이프 보세요. 이렇게 요 부분, 이 부분. 자, 이 부분이 끊어 있죠. 지금 이거 저희 좀 세게 당기면 얘가 좀 이렇게 좀 될 수 있어요. 자, 뒤를 보면 뭔가 좀 안 끊어진 것 같은데 앞을 보면 되게 선명하게 끊어진 자국이 되어 있죠. 근데 어떤 소비자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, 이거는 이렇게 나옵니다. 가죽이 이렇게 긴 바테이프를 한 개의 가죽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연결을 합니다, 얘네들이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가죽 바테이프를 감을 때는 어느 정도 좀 탱탱하게 감긴 하는데, 가죽 바테이프가 감기가 되게 어려워요, 브룩스가 특히나.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연결된 부분, 가죽과 가죽이 연결된 부분은 세게 잡아당기면 안 됩니다. 굉장히 부드럽게 당기면서 제품을 장착을 하셔야 되고, 어쨌든 브룩스 가죽 바테이프도 가죽이기 때문에 뭐 비 맞는 건 별로 좋지 않고요. 그리고 이 안쪽에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, 보통 이렇게 가죽 바테이프 한 개가 안 끊어진 경우는 거의 없어요. 거의 이렇게 항상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, 자, 지금 보면 여기도 연결이 되어 있고, 자, 여기 보이세요? 자, 여기 보이시죠? 여기 또 연결이 되어 있죠? 요렇게. 자,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, 이거를 불량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. 브룩스 바테이프는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일반 소재처럼 뭐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, 가죽을 가공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, 이렇게 연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뭐 장착을 하실 때는 일단은 살살 이 부분, 특히나 이 부분 연결된 부분을 살살 당기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, 이렇게 끊어진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게 제품이 불량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 브룩스 바테이프를 한번 꺼내봤습니다. 브룩스 바테이프가 장착이 진짜 어렵습니다. 매장에서 뭐 몇천 원 뭐 장착비를 받아도 실제 스스로 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네, 브룩스 바테이프는 저희 매장에서 꾸준히 판매하고 있고, 뭐 검은색, 그 다음에 뭐 허니 브라운, 그 다음에 브라운 컬러, 이렇게 각가지 있으니까 매장에 오셔서 컬러를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바테이프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. 포장 너무 깔끔하게 이쁘죠. 네. 오늘은 브룩스 바테이프를 한번 알아봤습니다.